아, 리에나 군단이 확정 크래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아씨, 정상적으로 쿠자이트 공략이 어렵거든요? 어차피 공성을 내가 딴 데를 걸어도 얘네들이 방어하러 와서 한번 야전이 치러지는데, 거기에 확정 크래쉬를 내는 병종이 섞여 있으면, 지금처럼 계속 반복이야. 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고, 아, 어떡하지, 저거? 아, 그러면, 저 병종을 내가 싸워서는 못 죽이니까, 우리, 용병 클랜을 영입해볼까? 진짜 웃긴 게, 용병 클랜 지도자가 죽었어. 그래서 다음 애한테 말을 거는데, 용병으로 싸워달라 해야 되는데, 죽은 애랑 대화를 하래. 이거, 나한테 패드립 치는 거 맞지? 나더러 죽으란 얘기 아니야, 저거? 죽은 애랑 대화를 어떻게 해? 어? 죽은 애랑 어떻게 대화하냐고. 얘랑 어디가 좋을까? 근데 얘네들 나이 들어서 죽은 건가? 원래 죽나? 얘네들? 내가 그렇게 플레이 타임이 길다고? 또 샌드 메시지 안 되는 거 보니까 얘 어디 잡혀 있고. 아, 맞네. 내가 잡고 있나? 아, 뭐야? 얘 자신으로 넘어가 있나? 와, 여긴 다 죽었네. 어쩌다 죽었니? 되겠는데? 데리고 올 애가 없는데? 아, 후자이트랑 이거 평화를 하는 수밖에 없나? 어떡하냐? 아니면, 어그로 공성 당하기 전에 얼른 딱 들어가? 저장 한번 하자. 일단 공성 당하기 전에 얼른 쓱 들어가? 공성을? 그 전에 뭐.. 아.. 잠깐만.. 헤잇! 아, 그래, 얘는 아니야. 아까 그 리에난가 뭔가 멋이 그 군단이 문제야. 왔다 왔다. 여기서 Alt 누르면 확정 크래시로 지금 게임 튕기거든요, 이거. 빤스런. 아, 잠깐만. 빤스런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차라리 리에나 오기 전에 저 병력으로 나한테 맞다이 못하니까 이 병력 잘라내면 피할 수 있어, 쟤랑 전투를. 좋아. 응? 아까랑 맵이 비슷한데 살짝 뒤에 잰된 것 같은 느낌?
길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아, 이걸 돌아버리네. 이건 골격 박는 수밖에 없겠다. 쟤네 너무 깊게 뒤로 들어갔다. 저 어디 가냐?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기다려,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돌아와, 기병 돌아와. 또 저기 짱 박히는 건가? 안 올 거야? 아, 근데 아직 궁기병이 100마리면 생각보다 많아. 좀 더 녹여야 되죠, 궁기병. 126마리? 잔 듣네. 개꿀, 개꿀, 개꿀. 저거 저렇게 여기서 어리버리 까고 저 뒤로 못 돌면은. 때마침 좌익에 젠대고, 기병들. 저기 궁기병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어. 빨리 저거 지워버리자 이거. 저 궁병 라인 잡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정도. 아, 노래 바뀌었다. 저런. 이거 도망가니까 돌격 박아줍니다. 또 기병 안 썼죠 쟤네들도.
이게 특정 패턴이 있어. 쟤네들이 내 궁병 화력이 좋아서 쟤네들 보병 본대가 일정 병력수가 유지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돌격을 받지 못하고 기병도 사용하지 못한 채로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 차이가 뭐냐면 궁병 화력이 좋아가지고 쟤네 본대를 그냥 다 녹여버리니까 AI가 뇌절을 해버린 것 같아. 잔당 처리 개꿀맛. 13마리가 죽었는데, 아. 이 정도 전투에 13마리가 죽을 거였나. 13마리가 죽을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죽었지? 뭐 아무튼 이러면 아까 확정 크래시내는 리에나 군단이 옆에 와 있어도 나한테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공성할 수 있겠다. 이러면 빨리 들어가자. 아, 티어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일이야. 13마리 내가 죽었잖아. 13마리 10마리에 13마리를 못 먹냐? 3마리? 됐어. 습지기는 뭐가 올라가, 있네. 습지기도. 좋은데? 아, 습지기가 갑바가 진짜 좋네. 공병치고. 바타니아 기족공병도 갑바 이 정도까지 방어력 안 높거든요? 활도 개좋고. 화살은 개사기고. 야, 뭐야, 너. 뭐야. 화살 120개 들고 있어? 한손 도끼. 도끼 들고 있고. 잠깐만. 나 여성 공병이 제일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귀족 공병. 귀족 공병 막 갚아도 50에 20, 20안 되거든요?
화살 32개밖에 없고 양손목이 쓰고 있지만 활도 아까 걔보다 수준이 좀 살짝 못 미치고 여성병 중 궁병을 볼까 한번? 네 여성병 중 어딨니? 여성병종 궁병을 보면 활은 똑같죠. 활 능력치랑 화살 능력치 똑같은데 대신 건방을 쓰고 화살이 60개. 아까 숲지기는 120개 화살량이 2배네. 갑바도 갑바가 얘가 좀 안 좋아. 근데 대신 얘는 그 능력치 스펙이 좋고 템 수준은 바타니아 귀족 궁병이랑 궁병보다 살짝 좋은 정도. 근데 화살량이 60통밖에 없고 이것도 엄청 많은 건데 활이 110에 101에 85. 아, 이 활은 똑같네. 결국 똑같은 활 쓰고 있는데 화살도 스펙은 똑같은데 한 통 더 들고 있네. 이거 이러면은 숲지기 개사기가 아닌가. 이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화살 계속 때려박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120통 다 쓸 수나 있을까 얘네들? 아빠가 좋고 아니 이거 좋은데? 뛰기가 이렇게 좋았어? 능력치를 한번 볼까? 제일 높은 게 520, 활이 550, 운동력 520, 520에 550에 520. 아, 활 능력치는 여성병 중에 조금 더 좋고 운동 능력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좋네요. 얘가 뭐 투척? 투척술이 왜 높지? 투척무기가 없는데? 보병이야 투척무기 있다 치지만 얘는 뭐지? 일단 한손무기 능력치는 25 차이가 나고 25 적고 대신에 활이 25 높죠. 운동 능력이 압도적으로 또 얘가 좋고. 근데 사실 이 정도 차 근소한 차이는 뭐 크게 안 나는 거나 다름없고 궁병인데 화살이 두 배 숲지기가 더 좋잖아. 얘가 더 좋네. 얘가 장비빨이 더 좋아요. 머리 방어력 60? 똑같은 거 쓰고 있나? 아, 똑같은 거 쓰고 있네. 근데 갑바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 여성병 중 궁기병은 티어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건 개사기고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개사기. 궁병 이거 화살 한 통 더 있는 게 이게 14이거든요. 개사기거든요. 아니 바타니아 귀족 궁병도 화살이 32개밖에 없는데 여성병 중 궁병은 60개 들고 있어. 게다가 스펙도 더 좋아 화살이. 근데 얘는 그걸 두 배를 들고 있어. 얘는 진짜 사기다. 이거 이러면 게임 시작해서 게임 끝날 때까지 화살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대규모 전투고 3파, 4파, 5파까지 나오는 전투라고 해도 120개면 미쳤다 이거는. 다음 회차 때는 숙지기 애들 많이 괴롭혀주도록 하죠. 이거 좀 모아야겠다. 이런 사기꾼들을 봤나.
여성병 좀 보고 진짜 사기다, 능력치. 아이템은 나쁘지 않고 진짜 너무 사기급으로 좋은 것도 아닌데. 콜맨 얘네들도 기병치고 능력치가 좋단 말이야. 나쁘지 않아, 얘네들도. 아, 근데 습지기 쪽 애들은 진짜 좀 먹어주는 거 나쁘지 않다. 빨좀 보자. 쓰레기죠, 이거? 이거는 똑같이 그 뭐야 군소 세력 용병 클랜 병종인데 쓰레기죠. 갑바도 그렇고 템이 그냥 썩었죠. 첨가봇을 두르고 있어. 아직도 내가 모르는 이 모드에 숨은 병종들이 있을 줄이야. 와, 나 이거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먹어야겠다. 용병 클랜 병종은 좀 자세히 좀 하나하나 다 확인해봐야겠다. 근데 여성 병종이 일단 전체적으로 스펙이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능력치랑 템 갖고 있는 병종이 있는 건 몰랐네. 하긴, 습지기 얘네들 내가 병종을 들여다볼 새가 없었지. 지금에서야 보게 되네. 와, 갑옷 이거 그냥 최상급 보병 갑옷이랑 거의 쌈싸대기 치거든요? 아, 이거 화살 120발 갖고 있는 건 진짜 사기다. 이건 진짜 사기다, 저거. 어차피 공성, 아니, 공격 안 걸릴 테니까, 공성 바로 진행하죠. 포로 지금 오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스바나가 먹은 것도 저기 다 합산되기 때문에, 내 것만 확인해보자. 안 넘어섰죠, 지금. 저장 한번 하고, 느긋하게 공성 때리자. 아, 또 금방 모여, 아니,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지금, 잠깐, 이거 빤스러운 각인가? 어떡하지? 이거 확정 클래시 나는데, 아, 씨, 어떡하냐. 일단 싸워보고, 또 확정 클래시 나면은 불러오자. 그냥 그냥 답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니, 툭하면 클래시 나고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얘들아, 얼른 자리 잡아라. 8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확정 클래시 날 가능성이 큰 거. 빨리 하고 불러오자, 클래시 나면.
뭐물 건너다가 녹을 필이죠 지금. 물에서는 이속이 느려져가지고. 아, 또 물에 걸린 애들 지금 다 누웠죠. 아, 뒤로 돌았다. 아, 저러면은 이렇게 내거 죽어나가거든요. 아, 이게 이 정도로 피해를 볼게 아니었는데, 저게 맵이 넓어가지고 좌익으로. 크래시 날 거였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불러올 거였어. 아, 빨리 회차 끝내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 크래시 지옥에서 날좀 꺼내줘. 아니, 뭐 없던 크래시가 생겨가지고 이거 사람을 미치겠네. 와, 완전 세력 수문장이야. 저 리에나 군단이. 와, 지금 이 시간이면은 또 쿠자이트 성이랑 도시 반 정도는 내가 먹었어야 되거든요. 아. 빤스런 빤스 이거 싸울 수가 없어. 이거는 아 빤스런 가자. 언니라도 터줘. 그다음 멀리 딴 데로 가야겠다. 딴데 공략해야겠다. 이제 여기 오도크 공성은 웬만해서 안 걸릴 테니까 신혼에야 들려서 식량 좀 사고 아이템 좀 팔고 또 위쪽으로 공략해 올라가자. 이 정도 떨어지면 리에나가 나한테 오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겠지. 딴딴딴. 가자. 요구리스 먹고 암프렐라 녹하나 이렇게 올라가자. 오도크만 공성 안 걸리면 돼. 그래서 저장 한번 하자. 아, 쿠자이트가 이거 이거 받을까 어떡하지? 받고 남부를 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생기면 아마 저 확정 크래시 내는 병종이 갈리든가 아니면 등급업이 돼서 다 바뀌든가 어떻게 하긴 되긴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제대로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쿠자이트 대신에 그래 남부를 치자. 좋아. 차라리 남부 치자. 이러면 시오네아 먹고 나머지 싹 정리해 가도록 하죠. 우리 남부 친구한테 바로 선전 포고. 아, 그럼 빨리 남부를 밀어내자. 후자이트 지금 못 건드니까 거의 저건 깡패야, 깡패.